열대야도 아닌 초열대야의 밤을 여러분 지내신 겁니다. 지금 병원 응급실에는요 온열질환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문제는 다음 주에도 내내 이런 더위는 계속된다는 겁니다. 정부는 폭염도 재난이다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안들을 시체 없이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. 지난밤을 지새고 나서 시원한 뉴스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지금 이 뉴스는 시원할지 아니면 밍밍할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.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기무사 인원을 축소해서 몸집을 30% 이상 줄이는 안을 제시했고요. 아예 이 조직을 없애자고 주장하던 측에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는데요. 시원한 뉴스가 될지 답답한 뉴스가 될지 이 안을 내놓은 곳 기무사 개혁위의 장영달 위원장 잠시 후 첫 인터뷰로 만나보죠.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. 오 예! 브레이킹 뉴스. 김현정의 뉴스쇼. 아무래도 아들들 정치가 중요하죠. 그러나 그 나비부하고만 얘기하기로 다 됐지냐? 됐어. 김정은의 나이스.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었지. 삼선도이. 그러나 아비부 거니까 있어. 오케이. 멋진 편지 고마워. 알았지? 하늘에 계속 정치를 아비부 아들자랑 딸들이랑 다 공부니까. 네. 세계사는 왜 나는 세계사 매년에 브로코헨 친서가 지난 1일에 수령됐다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에 답장을 썼다. 곧 북측에 전달될 것이다 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. 또 두 정상 간의 서신 교환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. 친서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나 뭐 구체적인 전달 경로 등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틀 전에 있었던 한국전 참전 미국인 유해 봉환 조치를 통해서